성공한 사업가에서 귀농인으로 변신한 김기수. 20대 중반에 상경한 그의 서울 생활은 한탄대로였습니다. 너무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아 이렇게 살다가는 서울에서 그냥 죽을 것 같다, 시골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무작정 결정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별다른 준비 없이 무작정 귀농한 그, 첫 생계수단은 버섯 재배였습니다. 그 버섯을 내가 알지 모르고 무조건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잘 안 된 편이었었죠. 내가 아는 그 후배가 있는데 벌이나 좀 한번 키워보라고, 그것도 버섯처럼 또 다시 실패할 것 같아서 아 이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이후 그는 양봉과 농업에 관해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노력 끝에 귀농에 성공했습니다. 귀농이나 기총 하시려면은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고 또 잡사를 좀 충분히 해가지고 놈들보다 부지런히 좀 열심히 노력해야 돼. 14년차 행복한 귀농인 김기수 씨를 소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요즘에 그 주변에서 보면은 귀농에 신경 쓰시고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뵙자마자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귀농에 지금 성공하셨습니까? 귀농의 성공은 네. 어느 정도 그 점수는 없겠지만서도 네. 저 나름대로의 네.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성공했다고 성공하셨다.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정도면 큰 성공하신 겁니다. 근데 귀농에서 성공하려면은 어떤 비결이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이제 네. 여러분들이 귀농을 하신다면은 어떤 방법으로 귀농을 하시면 좋을까 해가지고 네. 과연 귀농의 옳은 법을 알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 비결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바로 제목도 강의 제목도 제대로 귀농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자, 특히 40, 50대 이후의 분들, 귀농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한번 귀를 잘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 물론 젊은 분들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박수로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수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텔레비전을 보시고 계신 40, 50대 정년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귀농하고 싶다, 귀촌하고 싶다, 또는 시골에 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는 13년 전 무작정 귀농을 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귀농의 답을 알려드리려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만약 귀농이나 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를 귀담아 드시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잘 익숙하시면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칠갑산이란 노래 아시죠? 그것이 콩밭면은 안악내로 시작되는 칠갑산에 있습니다. 저는 충남의 알프스라고 하는 청양 칠갑산 자락에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농사짓는 가정에서 2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서울로 무작정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섬유회사 잡부로 들어갔는데 열심히 일을 했더니 저한테 나중에 생산지 관리자로 인정해주고 직책을 주시더군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아내와 결혼을 하고 88년 올림픽 때까지 열심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회사가 구조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제는 회사를 다닐 수 없고 배운 기술이 섬유회사에서 옷을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스카프 공장을 조그만하게 차렸습니다. 몇 명 되지 않는 인원으로 공장을 시작하여 20여 명의 직원이 되고 지하 사흘사병에서 살던 결혼생활도 30여 평의 아파트로 늘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같이 살았고요. 그러다 보니 주위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했다, 성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항상 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밤낮없이 열심히 뛰고 있는 세월이 서울에서 20년이 지났는데 밤에 자면 꿈을 꾸는데 맨 논두렁 밭두렁 개울에 뛰어다니는 그런 꿈만 꾸는 겁니다.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시골로 가야 되겠다. 시골에 가서 일찍 해 넘어가면 일찍 자고 장날이면 장에 가서 막걸리도 사 먹고 비 오는 날 집에서 빈대떡도 부쳐 먹고 그런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즉 사람답게 살려면은 시골로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안 식구들하고 같이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애들 대학이나 보내고 가라고 하시고 아내는 가려면 나 혼자 내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했습니다. 그래도 무조건 내려갈 결심을 했습니다. 제 고향이 충남 청양이기 때문에 아주 산골이고 어려운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공주에 집을 얻고 청양에는 표고버섯을 준비하고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표고는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쉬워 보이고 아주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나무 3천여 개를 구입해가지고 종균을 넣고 기다리는데 표고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표고도 봄 표고가 있고 여름 표고가 있고 가을 표고가 있답니다. 즉 종균이 품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거나 사다 줬으니 종균이 날 때 나오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것은 내가 한참 잘못해도 잘못했구나.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희 후배 한 사람이 양봉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벌 다섯 통을 구입해서 양봉을 시작하였습니다. 양봉은 가축으로 들어가는데 장수도 많이 차지 않고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아내가 양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양봉으로 시작하며 그 칠갑산자락의 자연을 이용해서 천연 벌꿀을 생산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양봉을 시작했죠. 그런데 양봉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벌통만 갖다 놓으면 벌들이 꿀을 따오는 줄 알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요. 한 5년쯤 지났을까 부적병이라는 병이 와가지고 100여 통 중에서 한 70여 통이 다 죽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참 어려운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양봉을 하면서 그런대로 부부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교육농장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이제는 약 1억이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가시려면은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첫째, 먹고 자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먹고 자려면 집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내려오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뭐 헌집 굳혀서 살지 아무데나 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주거지를 구하려면 1년 이상은 다니면서 선택해 봐야 됩니다. 만약 날이 추우면 상당히 추운 지역인지 그러면 단열을 더 해야 되겠죠. 또 날이 흐린 날 저기압일 때 이상한 냄새가 날라온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을 가지고 이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다니면서 그 지역을 확인하고 모든 걸 관찰해봐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귀농하면 애틀게 집 하나 짓고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에요. 애틀게 말 한마디 안고 살면은 다른 분들 말씀이 우울증이나 걸리고 다시 서울로 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촌을 하시든지 귀농을 하신다면은 마을 안 속으로 파고들어서 동네 주민들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 마당을 탁 터놓고 커피, 음료수, 술 준비해놓고 지나가시는 분들 데려다가니 권고하고 이야기하면서 익히는데 2,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주민들은 저한테 정을 안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하여튼 내가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정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지금은 10여 년이 지났는데 그분들하고는 아주 정답고 친목을 가까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골에서 살기 위해 내려오신 분들이 서울에서 내가 옛날에는 한자리 했는데 아니 그래도 사장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자기가 살던 생각은 다 잊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그 지역에 따라서 그 방향을 맞춰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20년 만에 시골 내려가 보니까 무내기를 하는데 손으로 심는 게 아니고 이양기라는 기계가 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교육을 충분히 받으셔서 농업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양봉을 시작하며 배운 교육이 어느 행가는 84일을 받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으니까 이제는 그 교육에 대한 느낌을 다 알 수 있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아 이것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시면은 시군 지자체에 지금은 귀농 상담소라든가 귀농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내려가는 것보다는 자체 그 기관에 연락을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을 받으시고 또 좋은 뜻으로 귀촌 귀농을 하시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귀농센터가 있었다면은 한 5년이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교육도 없었고 그런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즉 그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5년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5년 안에 성공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려왔는데 내가 어떻게 서울서 시골로 왔는데 생각하시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귀농의 성공은 시간이지 하고 못하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성공을 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귀농은 농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농촌이나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웃을 잘 만나고 이웃을 잘 만나려면 내가 잘해줘야 이웃이 되는 겁니다. 또 그분들하고 마음을 터놓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또 배워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시골로 내려가시면은 귀농의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요. 그 서울에서 생활을 할 때도 꿈을 꾸면은 산에서 들에서 뛰노는 꿈을 꾸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시기만 하면은 그러니까 꿈 꾸실 이유가 없겠네요. 요즘에 어떠세요?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신데요? 고향의 봄입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와, 이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네. 네. 그런데 네. 복숭아꽃 살구꽃을 예. 피는 걸 보려면은 예. 내가 내려가서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를 심어야 복숭아꽃을 피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자연도 공짜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몸을 움직여야만 우리가 그걸 볼 수가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네, 늘 몸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바로 그 귀농 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농을 하시기까지 참 큰 도움을 주셨던 아까 얘기 도중에 나왔었는데 부인께서 오늘 자리하셨다 그러는데 어디 계십니까? 잠깐 좀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네. 귀농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난 안 갈 테니까 혼자 가세요 그러셨다고요? 예, 예. 그렇게 반대를 하셨던 이유는요? 저도 고향이 저기 부여입니다. 아, 충청남도 부여? 네, 네. 부여라 농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촌에 사는 거를 생활을 제가 다 아는데 또 시골을 이제 내려간다는 거는 뭘로 해야 가는데 다 알기 때문에 가면 고생스럽고 힘들다는 걸 다 알아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아, 그래서 반대를 하셨네요. 예. 근데 뭐 요즘에는 10년만 더 일찍 내려올 걸 그랬다 그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진짜 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고 그 노력한 만큼 좀 부지런하니까 네. 그 보람도 있고 제가 한 만큼 또 거둬들이지더라고요. 열심히 한 만큼 그 보람도 있어서 네. 너무너무 지금 생각하면 내려오기를 참 잘했다 싶었고 근데 지금 이제 10년 되니까 네. 성공했다고 생각할까요? 조금 이제 기반이 다져졌는데 네. 지금 이제 10년 정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남편은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네. 양복이 힘들다 보니까 조금 네. 젊어서 오면 힘들어도 젊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고 돈도 네. 많이 벌 수 있고 네. 좀 꿈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늦으면 힘도 들잖아. 힘도 그렇죠. 들고 동네 어르신들도 젊어서 와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할 거면 조금 일찍 네. 해라라는 거 오실 바이면 조금 일찍 오셔서 네. 부부가 꼭 같이 일찍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편분께 벌꿀 좀 많이 좀 드리세요. 네, 그 몸에 좋은. 네, 네.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도움의 말씀 감사하고 드리고요.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이제 준비되셨죠? 버튼 손에 드시고 강연 들으신 그 소감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제대로 귀농하는 법. 네. 자, 김기수 씨의 오늘 강연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자, 공감 온도. 몇 도가 될까요? 93도가 나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일 1식으로 신장이식 후유증을 극복한 이혜근. 강연 주제, 단순한 밥상의 공감 온도는 96도.
연 판매 2,800억 원의 기록을 보유한 쇼핑 호스트 이고은영. 강연 주제 마음을 팝니다의 공감 온도는 95도. 연 매출 1억 원을 달성한 14년차 귀농인 김기수. 강연 주제 제대로 귀농하는 법의 공감 온도는 93도였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이 좋은 강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귀농의 필요성, 그리고 또 귀농의 어떤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 어떠세요? 마이크 좀 드시고. 만약, 네. 시간이 되면은, 예. 좀 길게 자세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좀 적어가지고 그렇지 못해서 서운하고요.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귀농이나 귀촌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루에 이렇게 한 번만 드시는데도 이렇게 건강하세요. 오늘 강연하신 소감은요? 일 이식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네. 네. 아, 오늘이, 예. 오늘 키가 다 빠지셔서 어떡하죠? 아, 연습을 많이 했는데. 네. 정말 힘듭니다. 아,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아유, 아유, 아유. 그래도 오늘 그래도 보람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할 말을 했지만은. 네. 뭐 다 하지 못해서 좀 섭섭합니다. 아유, 네. 두 분은 속편으로 한 번씩 더 이렇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고은영 씨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아, 물론 또 그 이렇게 일을 하실 때하고 강연할 때하고는 또 다르시겠죠? 느낌이. 많이 힘든데. 아, 그러세요? 네, 생각보다. 와, 그건 뜻밖인데요. 네. 되게 긴장 많이 했고요. 땀도 많이 흘렸고요. 네. 아주, 근데 잊지 못할,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 더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세 분에게 박수 주시고요. 아, 세 분 얘기 들으시고 오늘 뭐 얻은 게 많으셨죠? 느낀 것도 많으셨고요.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한순간을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 바로 강연 백도시입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귀농하실 거라고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듣고 부모님을 더 지지하고 우리 아이한테 최고가 되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최선을 다한다는 그 말이 참. 사실 1일 1식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1일 2식 정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강연 백도시는 등대다. 강연 백도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방송이다.